1지구 발가락쌤이랑 1지구 구구쌤 각자 주장하는 게 다른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아무래도 구구쌤이 착하시니까 구구쌤 말이 맞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발가락쌤 놈이 또 진실해 보였어! 아, 헷갈린다니까! 내 생각엔 두 분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두 분 다? 왜? 왜? 자, 오늘 보러 새로 정근 오신 쌤을 소개할게요. 궁금쌤이에요. 박수! 궁금쌤은 어릴 때부터 나랑 친구야. 친구생글. 친구끼리 같은 학교의 쌤이 되다니.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안녕! 방금 소개받은 궁금쌤이에요. 생글쌤이 우리 급식왕 학교에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궁금해서 정근 오게 됐어요. 잘 부탁해요! 네! 어, 궁금쌤!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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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히 좀 있어. 왜? 네? 그거야 궁금쌤이 당황스러우실까봐. 왜? 첫사랑의 추억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실패했을 확률이 높으니까... 왜? 첫사랑은 어릴 때 만났을 거니까 어릴 때는 자신의 이상형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왜? 아, 궁금쌤 부담스러우니까 아, 여기서 그만할까? 자꾸 왜왜 하시니까 왜야스 먹고 싶다. 이 수업 끝나고 먹어야지. 못 참겠다! 자, 그럼 수업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잘 부탁해. 가시죠. 네. 그러게요. 아하. 생글쌤이랑 궁금쌤이랑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니. 그럼 두 분 다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꾸미셨던 거예요? 저는 그랬는데 궁금이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쌤이라는 직업이 157번째 직업이에요. 네? 그동안 무슨 직업을 가지셨는데요? 회사원이 궁금하다고 회사원도 했었고 경찰관도 했었고 군인도 했었고 꽃집도 열었었어요. 그리고 미용사도 했었고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많네요. 이야, 그걸 다 멋지게 해낸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대충 하다가 궁금증 풀렸다고 그만둔 것도 많대요. 그럼 이 쌤이라는 직업도 대충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네요. 호기심. 자, 오늘은 호기심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해볼 거예요. 근데 반 아이들은 이게 다니? 아, 말랑이랑 조절하고 있는데 오늘 학교 안 왔어요. 왜? 아, 왜긴요? 둘이서 또 데이트하러 갔겠죠? 왜? 저 몰래 사귀니까요. 나만 옹다 시키는 조조 말랑이 미워. 왜? 쌤, 수업 안 하세요?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호기심 수업이야. 구구라고 했지. 구구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수업을 시작해야 제가 자거든요. 알바 갔다 와서 피곤해요. 깨우면 죽는다. 이해하세요. 구구는 알바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만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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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는 물어도 돼? 그건 되지. 뭐 되지? 그 되지 말고. 여기요. 감사해요, 당무쌤. 궁금아, 첫 수업은 어땠어? 할만했어? 다들 착하더라. 근데 구구한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던데? 구구 알바하는 건 웬만하면 이해해주는 게 좋을 거야. 열심히 사는 애거든. 궁금쌤, 쌤이 되기 전에 수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가장 흥미로우셨어요? 제가 군인으로 복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에 아주 보람됐었어요. 오! 그럼 총도 엄청 잘 쏘시겠네요? 조금? 잘됐다! 홍당무쌤도 못하시는 게 없으시거든. 분명 총도 엄청 잘 쏘실 거야. 그쵸?
네? 뭐. 그러면 우리 서바이벌 게임 하는 거 어때요? 서바이벌 게임이요? 너무너무 재밌겠다. 우리 수업 끝나고 같이 하자. 잘 좋아. 싱글싱글. 좋죠? 아니, 어디 가는데? 할 얘기가 있어. 저기 말이야. 니들 여기서 뭐 하냐? 그럼 너는 여기서 뭐 하는데? 나? 알바 가지. 야, 깡총 깡총 이게 낫냐? 껑충 껑충 이게 낫냐? 껑충 껑충! 깡총 깡총! 그냥 내 맘대로 할게. 깡충 껑충 깡충 껑충 깡충 껑충 깡충 껑충 깡충 껑충. 어, 갔네? 아, 근데 나한테 할 말이 뭐야? 공주야, 우리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내 알람 소리야. 하이 빅스비, 알람 좀 꺼줘. 네, 알람 49개가 꺼집니다. 무슨 알람인데? 나 간식 먹을 시간이거든. 간식 안 먹으면 어지러워서. 내가 몸이 워낙 약하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간식. 그 간식 내가 사주고 싶다. 두 분이서 같은 편 하시죠? 저는 혼자로도 충분히 상대 가능하답니다. 우와, 역시 너무 멋지세요. 짱짱. 그럼 서바이벌 게임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안 봐줄 거예요. 각오하세요. 얼마든지요. 시작! 야! 진짜 대단하세요. 왜? 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봐주신 거잖아. 왜? 홍당무쌤은 매너가 좋으신 완벽한 분이시거든. 그렇구나. 홍당무쌤 멋지세요. 감사해요. 당무쌤 다음에 또 해요. 생글아, 나 학교 구경 좀 시켜줘. 그럴까? 가자. 싱글싱글. 너무 아파! 갑사실 몸이 약해서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깡총, 껑충, 안녕! 도시월드 온 거 환영해! 나랑 같이 사진 찍을래? 어? 안녕하십니까? 새로 들어온 구구라고 합니다. 알바 선배님이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야, 궁금쌤. 어? 쌤이 왜 여기? 우리 구구가 어떻게 알바나 궁금해서 와봤어. 쌤이 뭐 도와줄 건 없어? 네? 급식 올 때 온 걸 환영해. 나랑 같이 사진 찍을래? 나랑 같이 사진 찍자. 일로 와. 얘들아, 나랑 같이 사진 찍자. 나랑 같이 사진 찍자.